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DPC 되겠고요. 코드번호 026890 되겠습니다. 자, 오늘 4월 30일 오후 12시 41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뭐 마이너스 3%대 13,700원 기록하고 있네요. 자, 우선 그 DPC가 갖고 있는 소재 자체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댓글부터 좀 보고 갈게요. 이정원님, 너 같은 것도 전문가라고 그냥 웃는다. 아유, 댓글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뭐 저한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뭐 제가 그 말을 어렵게 하는 것보다 그냥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게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 설명이 뭐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그 전에 영상들도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16,000원 지지선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 무조건적인 매도 관점이 맞지 않나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뒤에 움직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만한 요인들은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지금 원점으로 돌아왔죠. 원점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면 주가를 우리가 예측하기보다는 전 대응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제 영상에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비슷하게 말씀을 드린 게 너무 주가가 오를 거다, 지수가 오를 거다, 주가가 내릴 거다, 지수가 내릴 거다라기보다는 내리면 어떻게 대응하고 오르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제가 그 전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제가 분명히 여기서 앞으로 상승 요인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까지 빠졌을 때도 양봉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이 지지선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지지선, 세 번째 지지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여기에 대한 재료는 거의 소멸됐다고 봐도 무리가 없죠. 근데 다시금 상승세가 나와주려면 여기에서 호재가 들끓어줘야 되는데, 호재가 남은 게 그랩 상장, 그리고 하이브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이둘 중에 어떤 것을 뭐 주포로 삼아서 주가를 끌어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DPC가 재무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재무가 상당히 괜찮고, 완전히 흑자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합병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2020년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021년도는 아직까지는 발표가 없죠. 근데 지금 합병이 어떤 합병이냐면 뭐 그랩 상장이나 스펙 합병이 임박을 해 있고, 이제 DPC 자체로는 그 스틱 인베스트먼트와 합병을 진행할지가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합병하는 방안을 좀 장기 검토한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거는 뭐 시간이 좀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장에서도 이미 DPC의 시가총액은 스틱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영업이익 31억을 기점으로 우하향하고 있다. 실적 매출이 좀 줄었어요. 매출이 좀 줄었는데 2017년도네요. 이거는 너무 오래돼 가지고 2020년도에는 영업이익이 괜찮았습니다. 어쨌든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시가총액이 급상승하고, 뭐 워낙 투자를 잘 했기 때문에 DPC의 시가총액에도 분명히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심지어 뭐 DPC 자체만의 호재로는 사실 주가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 지금 주가는 어떻게 보면 스틱 인베스트먼트만의 호재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
영상을 제가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지만, 너무 저기 인신비하적인 발언은 조금 삼가해 주시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나쁘게 말씀하시면 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제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좋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하락폭이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조심해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21선이 깨지고 30일선이 깨지고 지금 221선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추가적인 하락 12,000원 선까지 빠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지금 외인이 순매수가 끝났죠. 왜냐면 여기까지는 제가 그래도 외인이 들어오고 있다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었는데, 외인이 좀 빠져나가고 있고, 오늘까지도 외인이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들어온 그 외인 수급량이 좀 많았기 때문에 잔존 물량은 좀 남아있는 편인데, 외인들도 물리긴 하거든요. 그거를 조금 생각하시고, 뭐 앞으로 영상 제작하는데 좀더 힘을 쓰겠지만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으면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참고하고 수정할 것도 하겠지만, 너무 그냥 전문가네 이렇게 하면 제가 마음이 아프니까 신경 조금만 써주세요. 저도 신경 더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 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 검색해 보시면 그 용재난다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 보면요. 자, AP 투자 연구소 여기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라이브 되어 있죠.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쭉 이렇게 1, 2, 3, 4, 5 밑에 있죠.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관련 무료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뭐 아침부터 아침 7시네요. 아침 7시부터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미국 증시, 뭐 다우, 나스닥 지수, 시황 같은 거다 설명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물가지수라던가 생산 물가지수의 상승률이나 국내 증시의 흐름과 강세 이런 것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동시호가 상황도 다 말씀을 해 주시고, 자, 아침 9시가 시작이 되자마자 한세 예스홀딩스 그리고 아이진, 1차 목표가 손절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다두 종목 추천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료 추천주 IG 1차 목표가, IG는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여기 4월 10일 오늘이죠. 9월 9시 6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1차 목표가 달성 이후 상승 중, IG 수익 축하드립니다 까지 말씀 주시고, 그리고 한세에스 24 홀딩스 또 1차 목표가 달성했다는 거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모두 수익을 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추격 매수 또는 많은 돈으로 따라하지 말라고도 되어 있죠.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이성 단타. 그러니까 하루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거기 때문에 손이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관망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뭐 VIP 이벤트도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지금 시간대별로 꾸준히 다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 것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무료 추천 나갔던 거또 수익 달성했고, 이거 상한가를 달성했었네요. 저번 주 금요일. 네,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관련해서 혹시 내가 무료로 추천 종목 같은 거좀 받아보고 싶고 무료로 어떤 도움을 좀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김용재 소장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무료 추천 종목 혹은 뭐 이런 VIP 프로그램까지 전화해 보시고 또 좋은 조언,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